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있는 인사를 줄줄이 강행했습니다. 먼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제거했는데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 적대적 대북관이 논란이 됐었죠. 국회는 이런 논란 때문에 어제까지로 못 박았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번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례가 더해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15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학폭 논란이 일었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결국 공식 지명했어요. 이동관 지명자는 공정한 미디어의 보건,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일성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MBC 시절 언론 장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면서 언론계에서도 임명을 반대하는 완전히 다른 기류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인사, 지명자의 포부와는 달리 뭐 자연스러운 통풍, 소통보다는 일방적이고 꽉 막힌 강행이 될 우려가 결국 커지면서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지켜보는 국민들 속만 터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YMCA 토론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지역 뉴스 한 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광양시 주도로 운영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지역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 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뒤늦게나마 활동을 재개했어요. 네, 최근 이 시간을 통해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노사 갈등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고 이 광양시가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최근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밀린 숙제를 해결하듯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2회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노사민규 사업장의 노사 대표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만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사 측 대표의 현안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노사 조정 방안 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 방안 등의 활동이 진행됐는데 3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등 모처럼 위원회가 재기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에서는 위원회는 노사 갈등 현안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노사 대표가 위원회에서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노사민정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앞으로 갈등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동과는 별개로 어제 광양시가 최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그리고 광양제철 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 이 갈등에 대해서 직접 중재에 나섰더군요. 네, 광양시는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지역지부와 어제 오전 9시 반 광양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는데요.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회와 광양제철 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 간의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경제에서 플랜트 건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노사 간 평화가 지역 안정을 기초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지부의 요구를 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앞으로 지부와 광양지역 건설 전문건설업협의회 간의 임금교섭도 적극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광양시가 플랜트 건설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역 전문건설협의회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플랜트 건설 노조는 최근 지역 건설업 협의회에 임금 인상 및 타 건설업 종사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는데요. 협의회 측은 일일 휴식시간 초과나 생산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배제를 주장하며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플랜트 노조원 3천여 명은 광양시와 면담에 앞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협의회 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와 노동 무시를 규탄하고 광양시의 중재를 촉구하는 부분 파업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노사 문제에 대해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광양시가 최근 지역 노사 갈등 해소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광양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분쟁 해결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노사 입장을 중재하는 것이 워낙에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양시가 적극 중재 나서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쪼록 광양시의 중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보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구역에 기존 광양시의 순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순천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네,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이 최근 열린 전남도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이 광양만권은 순천 여수 광양시를 아우르기 때문에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 각종 지원 등이 광양시에만 치우치지 않고 각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남도에 주문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의 광양만권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구역 확대 요청과 맞물러 최근 순천시도 전남도와 광양시에 2차 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회발전 특구 지역에 순천까지 확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한숙경 의원 제안에 앞서 순천시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전남도와 광양시의 2차 전지 산업 특구에 순천을 포함시키는 부분을 계속 타진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도가 광양만권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칫 광양시와 순천시의 갈등 구도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네, 전남도는 현재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기업이 직접화된 광양만권을 2차 전지 소재 부품 공급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포스코 2차 전지 관련 사업의 입지를 이 광양시가 선점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이후 각 지자체가 2차 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점 육성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르면 2차 전지 핵심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고 R&D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기업의 투자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광양만권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양극재 응급제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에는 이 폐배터리에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 제1공장이 율촌산단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해당 공장 부지는 이 광양시가 30%, 여수시가 70%로 두 도시에 걸쳐 있습니다. 공장 부지가 지자체 관할권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 광양시와 여수시 경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순천시 경계에는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최근 순천시 움직임의 이유가 또 짐작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여수시가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사업 참여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가 만흥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이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보호가 마련된 조합원이 아닌 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편 민간임대주택이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 등의 서류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임대주택사업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하시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임대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신고를 통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원 모집은 민간 임대 협동조합 또는 발기인이 해당 민간 임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후 여수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에 공개 모집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만은동 민간 임대주택 조합은 조합 설립 전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로 발기인들은 조합 설립과 주택 건설을 위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 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에 연쇄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순천에 거주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제공 범위가 넓지 않아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광역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0대에서부터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벌였던 50대 박모 씨가 지난 20일 출소하고 순천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예. 2029년까지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가 내려졌는데요. 이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요. 얼굴과 나이, 거주지, 범죄 내역 등을 성범죄 알림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놓으면 뭔가 내가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밤이나 이런 데 이제 놀이터 괜히 이제 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괜히 남자들만 지나가게 되면 이제 보게 되기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불안은 하죠. 그래서 거기 검색은 한번 해봤어요. 우리 보통 우리 성범죄자들 나오면 얼굴이 공개되잖아요. 그거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그 우편물이 왔는데 그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거 잘 안 보는데 그 소식 듣는 이유로는 혹시 또 얼굴을 알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보게는 되더라고요. 이번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알림 그 홈페이지를 가서 봤더니 복잡하더라고요. 인증도 돼야 되고 뭐 핸드폰과 연결돼서 공인인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쉽게 또 알림이 안 열려지던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보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심정으로는 좀 불안하기는 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특히나 이제 가족이 또 걱정이 되고 범죄자가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불안함이 제일 먼저 드실 것 같은데 근데 정보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문제다 이런 지적도 많더군요. 네, 법원의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지만요. 모든 여성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동이 아니거나 같은 지역이라도 해도요.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세대에서는 정보를 아예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검색을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범죄 알림에서 검색도 쉽지 않은데요. 이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이 성범죄 알림에서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는 알아야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또 제가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서요. 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했어도요. 이것을 주위 사람들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그러겠죠. 이번에 순천으로 임시 거처 중인 박모 씨의 경우에 피해자 13명 가운데 10명이 혼자 사는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어요. 네. 1인 가구 여성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당연히 정보 모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만나본 20대 여성 중 대부분이 뉴스를 통해 간단한 기사를 봤을 뿐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꼭 20대 여성이 아니더라도요. 이 남성들도 성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평소 여성 가족부에서는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SNS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 10,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할 뿐 20대부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또 20대 여성들은요, 정보를 아예 모르는 것하고 인상착의를 알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범죄자 거처에 있는 살고 있는 20대 여성에게는 우편이 아니더라도 SNS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해도 좋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 불안하죠. 아, 무섭죠. 네, 좀 무서운데요, 지금? 저희의 알 권리는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최근에 그 기사를 보긴 봤거든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 타겟층이 있는 사람한테는 모두 보내야 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사람들 인권보다는 아무래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아니,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범죄를 어떻게 보면 범죄를 더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장치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거는 당연히 꼭 애기뿐만이 아니라 혼자 계신 분들은 더 불안할 거고, 혼자 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건데, 혼자 계신 분들은 뭐 누가 보호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맨날 경찰서에 전화해서 뭐 순찰을 강화해 주세요 이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반면에 이런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의 사항을 접하는 것 자체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일부 시민 중에서는요, 신상 정보를 받아보면 얼굴, 신장, 거주지 등의 정보가 나와 있지만요,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또 이런 사람들이 자신 주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막상 이 신상 정보를 받아보면 더 불안감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나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불안하고 보면 그렇지. 보는 대로 또 불안하고.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뭐 조두순,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불안감이 상당히 컸는데 다양한 방안으로 어쨌든 강구해야 한다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우선 현재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출소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기간 보호수용과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박 씨의 경우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촉도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 나오면서 이 보호관찰 전담뿐 아니라 평소 성매매나 음란물 시청 등의 생활관리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책을 또 마련하기로 했어요. 네, 순천시 순천경찰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가요,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박모씨 거주지 인근에 CCTV 등 반범시설을 확대하고요, 거주지 순찰을 맡은 특별대응팀도 운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법무부도요, 전담보호관찰관 배치해서 밀착 감시하는 방안도 광고 중에 있습니다. 네, 민원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 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자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또 한 주 마무리해보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어제 7월 27일 그 한국전쟁 정전협정이죠. 보통 우리가 휴전이라고 하거든요. 7월 27일 이 휴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여수시청에서 1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파주 인진각까지 6박 7일 동안 562km를 자전거로 종주하는 평화와 통일을 희망하는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도순례를 출발했는데요. 저도 오늘 방송이 끝나면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좀 아마 진안으로 가기 위해서 구례에서 진안 가는 과정에 열심히 좀 적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 괜찮겠습니까? 아, 이럴 때는 오히려 낫죠. 대신 이제 저희도 안전 문제가 걱정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의료 차량이라든가 중간중간 휴식을 충분히 넣으면서 어떻든 뭐 여수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7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어쨌든 대단하더라고. 이 청소년들이 이 한여름에 하루에 90에서 100km씩 달리면서 통일과 평화를 희망하면서 파주 인근과 달리는 모습. 대신 이제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요, 지나친 기상이 안 좋을 경우는 중간에 저희가 점프를 할 겁니다. 45인승 버스가 따라다니거든요, 화물차하고. 그래서 정 위험한 구간,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는 점프를 시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의미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뭐 뭐든 끝나고 나면은 허벅지 진짜 튼튼해질 것, 다리가 진짜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정전협정을 뭐 평화나 휴전 뭐 이런 개념으로 할 경우는 반국가 단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서 대통령부터.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다. 어쨌든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거고요.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후원을 좀 해주셨거든요. 전체 경비의 한 3분의 1 정도 해주셨는데 아마 이분들 도움이 없었다면 이 행사 진행은 못했던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는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여순 11구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주년 관련된 평가회가 순천시에서 그 순천대학교 1층 8호홀에서 열렸고요. 관련해서 유족회 분들하고 시민단체 분들하고 이제 많이 오셔서 특별법, 뭐, 물론 이제 어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특별법의 2주년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그 굉장히 중요한 정신보다는 그 다른 게 부수적인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조사기관이랄지 조사를 올렸는데 조사 올린 것이 대략 보니까 1036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240건 정도밖에 의결되지 않는 등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금 현재 투쟁의 시기가 아니냐. 투쟁의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뭐 유족회 그리고 시민단체별 지역별로 쫙 나름대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제를 통 크게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이 총체적 난국을 좀 하나로 만들기 위한 좀 연대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토론이 좀 진지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하나 맡기도 했었고 또 수요일 날은 후쿠시마 폐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 모임들이 또 수요일 날 촛불 집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광양에서도 시민 행동이 만들어졌다. 아, 얼마나 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수 순천 광양은 모두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서부권도 만들어진 거. 서부권도 만들어졌고 또 어민들의 좀 그 뭐랄까 이제 이야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그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분들 그 국태순례단이 그 순천에 왔어요. 기적의 도서관 앞에 왔는데 제가 점심을 거기서 먹었죠. 예,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가서 응원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이야기하시려고 지금까지 금일봉도 전달하고. 거군요. 아니 또 그거 있었어요. 최연소 참가자가 초등학교 4학년.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렇게 커피나 음료나 그 밥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광양 YMC 김정은 총장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수고하신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70년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제 향후에 한국 YMC에서 걷기도 하거든요. 백두산까지 걷기. 물론 이제 육상으로는 못 걸으니까 앱으로 걷기 할 텐데 그때도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소개해 드리죠. 두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앞서 김석 총장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이견 별로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진화위나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에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고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2년 만에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떤 과제가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수에서는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수 갑 주철현 의원과 정기명 시장, 김영규 여수시 의장 뭐 합의했다는 합의문이 나오면서인데 이 합의문에서 제안된 토론회는 한 차례 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될지 또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이 문제도 이어서 이야기 나누죠. 자, 먼저 여순사건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총평 주실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든 뭐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진상규명하고 또 희생자 유족 신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떻든 이게 한 6,700건 정도 신고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온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애초에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될 때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 내용이다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역시나 다 이 기간 연장이
물론 약간 늦었지만 어쨌든 뭐 계속 기간이 이루어졌던 것은 연장됐던 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년을 맞이해서 아까 김석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어떻든 뭐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아마 가는 이유가 전남 도민들 특히 전남 동북권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원했고 바랬던 내용이라서 현재 뭐 정부는 그런 대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워낙 많은데 과연 정부가 이제 이것마저도 계속 묵인하고 갈 것인지는 문제가 여전히 물음표가 있어서 그나마 뭐 현재 기간 연장만큼은 좀 잘했다. 그럼 계속 기간 연장이 됐나요? 이 개정안이 이제 시행령이 가는 거죠. 그렇죠. 한번 연장이 법은 됐죠. 법은 그죠. 네. 개정이 되는 거고. 올해 접수 받고 있는 것이 한번 연장이 된 것이죠. 네. 안 그랬으면 보세요. 아, 그렇죠. 지난번에 연장을 네. 좀 한 것인데 그러니까 네. 이 개정안 안에서의 아, 여기는 조사기간 연장이 그렇죠.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래 되면서 오해하실까 봐. 결국 네.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좀 다양한 내용들도 윤석열 정부가 좀 지나치게 반대 의견을 처음부터 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총평 이어 듣겠습니다. 저는 그 김대희 총장님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1년 전에 그 특별법 만들어지고 나서 국회에서 포럼을 한 채 열었었고 여수순천 광양에 익히 국회의원들 다 참여한 가운데서 개정안을 함께 내놓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입장이 좀 달라진 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법률을 통해서 개정안에서 직권조사, 그러니까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표현된 부분이랄지 직권조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실무위원회 또는 뭐 위원회 내에 상주하는 상임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요. 지금 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국정 때문에 잘 열리지도 않고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36건을 올려 물론 중복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24건 정도밖에 의결하지 않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진상보고서 기획단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상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률 자체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이 보고서가 나와야 이후에 명예회복이랄지 배보상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시점으로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2022년 1월 달에 시행을 해가지고 조사 기관이 2년 동안 진행되니까 그러면 2024년 10월 6일 날 끝나요. 그럼 진상 보고서 작성 기간이 한 6개월 기간이니까 2025년 4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뭐냐면 진상 보고서 기획단이 이미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상 보고서 기획단 안에는 유족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치열한 논의 끝에 진상 보고서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고귀한 그 뭐랄까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구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심각한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연하게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여성사별 개정안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 또 굉장히 만장일치 통과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잘 작성할 거냐 그다음에 조사 건수가 미진한 문제는 미진한 문제대로 기간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족들에서 참여를 늘려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추동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연대체, 투쟁체 이런 것들이 좀 현재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진상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은 법 개정 내용입니까? 아니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금 부분입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러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이거 위원회를 좀 원활하게 하고 소위원을 했고 소위원회를 소위원장을 다행히 주철이 박사 여수 주철이 박사가 소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런 진상조사 기획단 문제랄지 위원회 내에서의 이러저러한 활동들이 좀 미진한 가운데 지금 현재 지금 사퇴를 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문제는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올린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갖고 있고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진상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기획단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 자체를 방향 자체를 현재 잃고 있는 것이고 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얼마나 좀
깝깝합니까? 내년 정도 되면 이 위원들의 위원 임기가 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알잖아요. 진화위 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임명해놓고 굉장히 역사적 왜곡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순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바뀌게 되면 저는 아마 이 정부가 또 보수적인 사람들을 계속 채워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다. 위기감으로 이걸 들여다봐야 되고 위령사업이나 위령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상규명에 모두가 좀 앞장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좀 여수 YMCA가 뭐 순초 YMCA가 좀 그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해결을 위한 연대체 구성에 대한 일들을 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대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신고 기간은 1년인데 이것은 너무 짧다. 이제 애초에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고 신고가 마무리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이 되는 조사 활동들을 겸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간이 2년 안에, 3년 안에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럼 신고는 계속 이제 기간을 삭제해버린 거고요. 법에서 이제 삭제시킬 거고 저는 이 진상보고서와 진상조사활동과 보고서 작성 기간도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안에 그러니까 시행령 안에 좀 규정들을 넓게 좀 봐야 되는 측면.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법령들은 1년 단위로 계속 개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서 그래서 뭐 결국 뭐 긴 시간에 걸쳐서 막 해서 5년, 6년 동안 가면서 뭐 개정안이 한 뭐 6회, 7회, 10회까지도 제주 4.3항쟁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20년 동안 넘어왔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타임테이블을 그려놓으면 네네. 지금 김대중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연하게 갈 수가 없는 게 내년도 위원들의 위원 임기가 끝나버리고 그러면 진상조사 기획단 보고서 기획단을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또 허송세로 보낼 거고 이미 그리고 1036건에 240건에 대해서 희생자를 지정해 놓은 게 있고 진화위에서 지정해 놓은 희생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생자 신고 접수 기간을 늘리되 진상조사 뭐 관련돼서 희생자고 이미 지정된 부분에 대한 진상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에 대한 보고서를 늘리면 미루면 안 되는 거고 이 법률 개정안에서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총체적인 어떤 토론회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선택해서 그렇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미룰 게 아니라 법률 개정은 향후에도 미루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 조사 건수를 늘리는 문제 지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기획단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6개월 안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작성 안 됩니다. 절대로. 적어도 1년 전에라도 조사 기획단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딱 봤는데 보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내야죠. 그 사람들을. 진상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라고 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어차피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 위원들 변경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죠. 그동안에 시민사회라든가 유족회 내에서 좀 지지를 받고 같이 고민과 아픔을 같이 했던 전문가들이 대거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유족에게 너무 많이 맡겨놨어요. 유족의 문제다. 때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유족들은 시민단체 좀 어쩔 때는 반기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조금 이렇게 내외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 진상규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총괄적인 총체적인 연대체 기구 안에서 좀 합의하는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로가 급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24년 5월이면 이미 끝나버릴 텐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한 제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투쟁 이 진상보고 기획단이라도 구성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위한 어떤 단 한 건이라기 한 건에 관련해서라도 좀 총체적인 연대를 통한 이 좀 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첫 번째 네네네. 주제는 정리하는 것으로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예. 저희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톤을 조금 낮춰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때문에 화나신 줄 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막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수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된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김대희 총장께 좀 들을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합의서가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됐었어요.
이 생숙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치 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자라는 제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김혜재 의원의 또 사인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정치권의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은 뭐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데 의회 안에서 결정이 못 났으니까 향후에 또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처리하자. 근데 이미 이것 가지고도 찬반 논란이 좀 많은 와중에 정치권의 이러한 합의서를 가지고 있는 논란들도 상당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수 쪽에 있는 뭐 갑을 국회의원 두 분이 합의된 건 아니지만요. 어떻든 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했던 내용은 뜻은 좀 저는 좀 가상하고 의욕적이었다 보거든요. 하지만 이를 이제 추진하는 방법이나 절차 과정은 좀 응성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뭐 성과도 얻지 못하고 서로 간에 뭐 자중질환만 일어나고 좀 없어진 행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문제가 왜 꼬여 있는지 그리고 왜 시민사회가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좀 생숙시설에 있는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는 현재 관련된 그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이라든가 생숙이나 오피스텔 관련 법적 조건은 무엇인지 또 조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이러한 정보를 좀 공개해 놓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각각의 주장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이것이 사실상 공개와 비공개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뭐 공개적 토론회 두세 시간 동안에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질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문제라면 뭐 세상에 모든 문제 다 풀어지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개 나오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게 시의회가 주동적으로 해야 될 거, 시가 주동적으로 해야 될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지금은 너가 해 하면서 이게 배구하듯이 상대방 네트로 넘기는 모양새가 좀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사실상 이 문제를 너무 좀 지나치게 이끌어온 것은 모양새에 좀 안 맞죠. 어떻든 여수시나 여수시의회가 현재 그동안에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손 놓고 있는 거에 문제점들을 서로 간에 좀 논의하게 만들고 또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주장과 내용이 뭔지를 공개 토론회에서는 말 못한 영역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재안도 뭐 시나 시의회가 내보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총합되고 합의되면 그때서야 토론회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턱 던져버리니까 한쪽 을 지역구 국회의원은 반대해버리니까 이게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정이고요. 또 이 기간을 정해놓았다는 것은 기간 안에 합의 안 되고 또 논의해야 될 게 많은 거거든요. 시민사회에서도 물론 이건 반대지만 반대에 따른 여러 가지 입장과 내용들도 조율하면서 토론회라든가 비공개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 의견 수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뜻은 좋았지만 결과나 추진 방법들이 아니 추진 방법이나 이 과정이 결국 응성해서 토론회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해드리면 주차장 조례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 발의 조례가 시의회 앞선 임시회에 나왔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상임위 자체에서 이제 무산이 됐고 또 의원 발의로 본회의로 올렸습니다만 기준이 안 맞아서 올리지 자체를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와중에 이 두 분 국회의원 그리고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 의회 의장 간의 내용이 가지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석 총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한 차례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2000세대가 넘는 그 민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는 부결이 거죠. 부결이 됐다는 거죠. 예.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여수시 또는 뭐 이렇게 합의서를 써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예. 일단은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여기 보면은 조례화하기 위해서 8월 1일 4일 사이에 뭐 시의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이런 합의문이 시의회 그 의회를 그 개최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의회 의장 단독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들과 협의 끝에 열리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항까지 국회의원들까지 서로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 이 합의 내용을 따져 놓고 보면 시민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 웅천형 생활형 숙박시설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만드는 주체는 시의회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시의회예요. 그리고 그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시의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 이렇지만
이러이러한 뭐 어떤 그 생활용 숙박격 관련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련된 문제는 좀 통곡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의회 역할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치 굉장히 종속적으로 좀 의회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시의원 해본 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아닌 다른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라고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급하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김대희 총장께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뭐 대토론회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아니다, 이건 굉장히 좀 굉장히 숙고가 필요한 것이고 시의회에 딱 이거 역할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합의서는 굉장히 좀 의회의 절차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현황일 경우 사실상 여수시나 시의회가 주도해서 나갈 필요가 그렇죠. 있죠. 예. 물론 이제 정당은 그 정당 책임 정치라는 게 있어요. 책임 정치가 있지만 어떻든 이게 정당 내에서도 갑을 간에 조율이 안 된 문제를 가지고 푹 던지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님들은 지역 위원장님들이 뒤로 빠지는 거고 시의회나 의원들이 직접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러면 현재 행정 정치들이 어떻게 행정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잘못이 있을 경우는 집행부 잘못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와 대안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어떻든 뭐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어떤 방식과 내용 문제점들을 인식하는 건 좋은데 이 공개적 토론회 이전에 발밑에서 다양한 물밑 작업들이나 이해를 듣고 내용들 조율하고 이 과정도 시간을 좀 든든히 줘야 되는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놓고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임위에서 1차 부결됐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공청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통해서 공청회를 대통령으로 열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좀 앞장서버리고 시장이 이렇게 합의문을 만들어버리면 의회가 의회 역할을 하기가 되게 축소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겠어요? 여기에 합의서를 사인한 사람들이 결국 이 문제와 관련된 중점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내용을 놓고 보면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야 되잖아요. 네. 토론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내겠어요? 결국은 또 시가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막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한 차례 좀 토론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정치적으로 해내면서 의견 수렴한 결과가 다음과 같으니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그렇게 해서 조금 그렇게 중지를 모아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이 합의서를 쓴 사람들은. 제가 아쉬운 대목은 이거 같아요. 그 이미 기간이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합의서에 나온 분들이 당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라도 당장은 해야겠는데 그렇죠. 안 하면 네.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것이라면 그 전까지의 정치적 행위는 뭐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일단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누구 하나 지금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분위기 양상이란 말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정책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특혜냐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쉬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오픈해야죠. 그렇죠. 공론화해야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론화해야 돼요. 주민들도 특정한 또 누군가에 의지하면 안 되고 주민들 의견을 공론화해야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그 관련돼서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그것이 다른 숙박시설 이외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화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30초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뭐 1년 넘게 행정이 이제 손 놓고 있다가요. 거의 한 두 달 남겨놓고 이제 결국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참 어떻든 이제 많은 시민들은 이게 특혜다 아니다 논쟁이 있지만 어떻든 뭐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 영역이 계속 물밑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주체는 시의회나 여수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 다양한 반대 의견, 찬반의 의견들이 충분히 숙고되는 이 과정들. 이 뭐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100%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민원은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근데 공론화해야 된다. 그것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YMCA 토론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더운 한 주였어요. 진짜 이번 주는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말 충전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가슴 아팠네.